끝까지 영상을 시청하기 부탁드립니다. 착고로 와TV5님께서 뇌성마비장애가 있습니다.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 와TV5님께서 뇌병변 유튜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리터와 TV5의 와TV5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산병원에서 다리를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눈도 수술을 받았습니다. 제가 2024년 9월 2일에 취직자리 알아보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해보고 싶으신 거예요? 네. 아, 그러면 혹시 지금 작업 이전에 직업 훈련 받았던 작업장에 네. 다시 들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으세요? 네. 아, 그러세요. 그럼 제가 혹시 작업장에도 가능한지 한번 알아봐 드릴까요? 네. 네, 그럼 제가 혹시 일단은 알아보고 다시 연락을 드릴게요. 그날 이후로도 몇월이 지난고 저는 폰으로도 10억짜리를 아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활동보조선생님께 부탁드립니다. 저와 함께 동두천시 장애인 복지관에 갔어 10억짜리를 아려고 볼시다. 10억을 기다리면 바로 전화가 와. 그리고 또 2024년 9월 2일 월요일에 제가 자전거를 타고 라후에 다시 취직자리 알아보려고 동두천시 장애인 복지관에 갔습니다. 그리고 동두천시 장애인 복지관 일자리에 선생님께서 추석 연휴가 지난고 일자리에 대해서 상담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취직자리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레이저리터와 TVO의 유튜브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할 소감은 댓글 남겨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